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토픽의 목록을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우린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이제 클릭하면 그 클릭한 글에 해당된 내용이 출력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뭘할 거냐면 여기에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한 이 부분에다가 링크를 좀 추가를 해봅시다. 자, 우선 A 이렇게 점 찍고 그리고 요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A 태그가 시작되고 끝나죠. href 땡땡 그리고 여기에다가 index.php 물음표 id는 예 로우의 id 값을 넣으면 되겠죠. 자, 이때는 작은 따옴표 두 개를 찍고 점점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row id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걸렸죠. 그리고 그 링크 뒤에는 id 값이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클릭할 때마다 id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title이라고 돼 있는 거 밖에다가 HTML special characters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title을 넣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건 이제 보안과 관련된 건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id 값의 경우에는 얘를 넣어도 상관없지만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id 값은 데이터베이스에 int, 즉 숫자로 저장되어 있고 숫자에는 공격적인 코드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HTML special characters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자, 됐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URL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뀐 URL의 ID 값을 우리가 index.php로 가져오면 그 ID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본문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걸 할때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요? $getId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ID 값을 알아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id를 이렇게 변수로 일단 처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select 별표 from topic에 where를 붙이는 거죠. id는 그리고 점을 찍고 뒤에다가 id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echo로 SQL문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그 클릭한 링크에 해당되는 ID 값을 가져올 수 있는 SQL문을 우리가 생성하고 있네요. 됐죠? 자, 그럼 이 SQL문은 MySQLi 쿼리의 입력 값으로 넣어주고요. 앞에는 con을 넣어야죠. 그리고 그 결과를 result 이렇게 뺍니다. 됐죠? 그리고 행을 가져오는데 여기 있는 id 값은 이 topic 테이블에서 유일무이한 식별자 즉 하나의 행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while문 같은 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mysql i patch underbar associ에 result 값을 이렇게 주면 하나의 행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echo row에 title 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행을 클릭할 때마다 그 행에 대한 그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echo
row description 이렇게 하면 echo 비알 created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정보들을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화면에 표현되기 위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출력을 해보죠. 오쏘, 즉 사용자 정보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가져왔는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1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였나요? 자, 여기 있는 이 테이블, 토픽 테이블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오쏘에 적혀있는 숫자 1이거든요? 이 숫자 1은 뭐를 의미하냐면 사실은 유저의 저 숫자 1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있었어야 돼요. 자, 추가합시다. 삽입을 넣고 id 값은 1, 그리고 이름은 egoing으로 하는 거예요. 뭐 비밀번호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거나 어차피 우리 쓰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사용자를 한 명 더 추가해봅시다. 삽입 그리고 id가 2, 그리고 값은 k8805, 패스워드는 뭐 1212, id는 3, 그리고 소립, 패스워드는 뭐 이렇게.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그리고 보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3명의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우리가 지금 테이블이 두 개란 말이에요. 유저 테이블, 그리고 토픽 테이블,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좀 비교를 해봅시다. 자, 토픽 테이블 열었고, 유저 테이블 열었는데 여기 토픽 테이블에 보면은 오쏘가 1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이 오쏘는 이 유저라는 테이블에 id 값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오쏘의 id가 1이고 유저 테이블의 id가 1인 사용자는 name이 egoing이기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egoing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글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삽입 id 값이 3번인 글은 타이틀이 condition if 여러분들 알만한 if 그리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고 오쏘를 제가 2라고 하고 데이트 타임은 아무거나 지정한 다음에 실행을 누르면 보기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이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if라는 제목의 글은 오쏘가 2번이니까 유저 테이블에서 바로 id 값이 2인 k8805가 작성한 글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럼 이 관계를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조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SQL문을 만들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직접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SQL 누르면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SQL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select 별표 from topic 즉 우리는 topic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그 topic 데이터에서 left join을 해서 join은 결합한다는 뜻이죠. 즉 topic 테이블 이거 topic 테이블이고 요게
유저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토픽 테이블에 유저 테이블을 조인한다, 결합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뭘 결합시키나요? 유저 테이블을 결합시켜요. 그런데 결합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토픽 테이블에 also의 값과 유저 테이블의 id 값을 결합한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토픽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을 가져오는데 그 행에 also의 값의 값과 일치하는 유저 테이블의 id 값의 행을 결합한다 라는 뜻이에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토픽 테이블의 내용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저 테이블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개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조인된 거예요. 결합된 거예요. 그 기준은 바로 also가 1번이면 유저 테이블에 1번 id 값을 가진 행이 옆에 붙고요. also가 2번이면 이렇게 2번 행이 붙도록 되는 것이죠. 마치 서로 다른 테이블이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조인이고 바로 그 조인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테이블에 id 값이 토픽도 id가 있고 뭐죠? 유저도 id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뭔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id 값에다가 별도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때 여기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여기에 우리가 실행했던 요 SQL문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자, 수정을 inline? 자, inline 누르면 더 편하네요. 자, 여기에서 별표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컬럼을 지정하는 건데 별표는 모든 컬럼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은 토픽 테이블에 id 컬럼을 가져오고 싶고 그리고 토픽 테이블의 타이틀 컬럼과 토픽 테이블의 디스크립션과 토픽 테이블의 also를 가져오고 싶지만 이 also는 그냥 숫자잖아요. 숫자는 사람이 보기 힘드니까 대신에 토픽 테이블의 also 대신에 유저 테이블의 name을 가져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토픽 테이블의 created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실행.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내린 요 SQL문에 의해서 id, title, description, name, created라고 하는 컬럼들만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name은 어디서 가져온 거죠? 유저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고 나머지 것들은 topic 테이블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PHP 코드 보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PHP 코드를 주네요. 고맙게도. 그럼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복사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행을 선택했을 때, 행이 아니죠. 글 본문을 가져오는 이 코드를 우리가
요걸로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 자체는 여기서 이미 보셨겠지만 모든 행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한, 다시 말해서 여기서 클릭한 이 행에 대한 정보만 가져오면 되니까 이 뒤에다가 where 문을 붙여주면 됩니다. where id는 .id 즉 여기에 들어온 이 값을 where 문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유저 테이블과 토픽 테이블이 우리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유저 테이블도 id란 칼럼이 있고 토픽 테이블도 id란 칼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id가 유저인지 토픽인지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토픽 id라고 하면 이 where 문은 토픽 id가 외부에서 들어온 id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코드가 되는 것이죠. 자, 실행을 해봅시다. undefinedIndexAuth라고 뜨네요. 에러가 뜨네요. 자, 그러면 20번째 줄로 가보면 자, 여기 autho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undefined, 즉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실행한 이 코드, 이 SQL 문 코드 안에는 몇 가지의 컬럼들을 우리가 가져오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저 중에는 여기 있는 author라고 하는 저 컬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대신에 name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이 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이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은 토픽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조인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었던 데이터인 것이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들 요거는 이제 다 HTML 스페셜 캐릭스로 꼭 감싸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귀찮더라도 직접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